설 명절 연휴 밭일을 하던 70대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습니다. 10일 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7분쯤 강진군 대구면 한 밭에서 7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A씨가 흙더미에 빠진 경운기 바퀴를 빼내려다 엔진 구동벨트에 옷가지가 끼어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